권희 씨, 유해진 선배 알지? 네, 유해진 선배 봤는데 유해진 선배보다 눈 더 커지더라고요. 오늘 쇼퍼스 배우행 지구에 참석해 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GV 진행을 맡을 쇼퍼스 프로젝트 매니저 윤태균 PM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쇼퍼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작품인 배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쇼퍼스 배우행인 오케이 타스타와 언젠간 터질 거야 감독님과 배우님들을 모셔보았습니다. 먼저 관객분들께 감독님, 배우님 자기소개 또 영화를 보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케이 탑스타의 이제 천도현 역을 맡았던 김문희라고 합니다. 저도 오케이 탑스타 이병한 역을 맡은 김근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케이 탑스타 연출한 이건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젠간 터질 거에 덕주역을 맡은 장덕주라고 합니다. 언젠간 터질 거에 해림 역 이해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젠간 터질 거야 연출한 서태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직구를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 슈퍼스 배우행이라는 이 타이틀처럼 이 영화는 배우들의 이야기, 또 특히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상업 영화든 독립 영화든 이렇게 배우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들께서 배우를 주제로 영화를 만드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일단 배우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게 된 건 제가 배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이랑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배우 10명이 모여서 연기만 하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창작을 해보자 라는 마음에 창작 공동체 천옥황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배우가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4편 찍었고요. 이게 재작년에 찍었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영화를 찍으시면서 실제로 뭐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떠셨는지. 네. 상영됐던 영화들이 다 이제 배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배우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자기 확신에 대한 그 고민이 사실 제일 깊은 것 같아요. 하나의 이 예술가로서 이제 뭐 굳이 선택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는 자신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스스로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고, 그것을 저희 영화에서는 좀 재밌게 풀어내긴 했지만 연영천이라는 인물도 그런 갈등을 제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천도현이라는 역도 그냥 이미지 이런 걸로 제가 표현하긴 했지만, 저희가 대본을 쓸 때는 그런 배우가 갖고 있는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탑스타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항상 오디션 넣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기다리면서,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한 것도 있었는데, 연기할 때 너무 좋고 또 즐겁고 되게 행복하지만 또 기다리는 거 있어서 굉장히 또 조급한 마음을 또 가지게도 되더라고요. 오늘 정말 영화들 보면서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배우라는 게 사실 이렇게 스크린에서 나와서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의 또 자기 확신으로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배우라는 직업이 또 그러지 못하는 기간들이 또 길어질 때는 한없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네,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이건희 감독님께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 공동체 천옥항에서 배우로 먼저 활동을 시작하셨고, 오케이 탑스타를 첫 번째 영화로 이제 연출을 하셨다고 하셨죠. 자기의 연기관을 이렇게 좀 주입하려는 좀 러시아 유학파 꼰대 영천이나, 또 약속 그 연기 발연기를 또 보여주셨죠. 천도현 배우님. 또 전 제일 재밌었던 캐릭터는 석규였어요. 석규의 그 저랑 이렇게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면서 그런 대사들이라든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디테일들이 되게
섬세하고 감독님께서 연출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셨겠지만 또 특별히 또 연출에 또 주안을 두신 부분이 있는지. 일단 시나리오 작업은 이제 처음에 같이 고기를 먹다가요. 스터디를 마치고 고기를 먹는데 이제 서로 배우들이 연기 코멘트를 해주잖아요. 근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뭐 연기가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그 석교 역할 맡으신 김태훈 배우님이랑 아마 광모 역할 맡으신 재원이 형, 그 재원 배우였을 텐데 그 두 분이 그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맞아, 문희 씨도 있었고 이렇게 항상 뭐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뭐 물에 잘 뜨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서로의 연기 코멘트를 해주는데 그러고 둘이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걸 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데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 아 맞아요. 그래서 저와 이제 문희 배우님과 태훈 배우님이랑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좀 같이 하고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연출에 중점을 뒀던 건 일단은 재밌어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단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연기보다 다들 잘하시는데 여긴 제가 조금 만화처럼 연기했으면 좋겠다 1차원적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고 마지막에 그 다 이제 가고 나서 명천이 이제 셀프 카메라를 찍다가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위로 뒤로 빠지면서 이제 혼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배우님께서 실제로 고전이나 그런 것도 즐겨 보시는지 그 주위에 또 러시아 유학파 같은 지금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2000년대쯤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그런 만약에 그런 꼰대가 꼰대 그런 자기 연기관을 주입하려는 그런 선배가 있다 그러면 병원처럼 하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전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되게 매체 연기를 주로 매체 연기를 주로 하고 싶어 하는 배우인데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봤을 때 정말 저랑 되게 좀 닮아있다는 역할이 되게 닮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역할에서 병아는 솔직히 막 악의적으로 이렇게 그 꼰대를 놀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말을 스스로 이제 주장이 좀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조금 약간 얄밉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선배를 만난다면 실제 제 성격에서는 그냥 피하고 두 번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공부해야 될 때 사실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전 작품은 사실 연극영화과 막 한창 막 가고 싶고 이럴 고등학교 때는 이 내용을 몰라도 막 봐야 해서 억지로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완전 못 읽게 된 것 같고 공부가 필요할 때 그렇게만 찾아보게 되는 게 항상 고전 작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고전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확고한 연기를 막 저희한테 주입하려는 그런 선배님들은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되게 감사하고 본받을 선배님들이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이제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 강지구 배우님, 러시아어는 원래 잘하시는 건지? 그 제가 알고 있는 누나가 그 러시아 셰프킨 연극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매기 대사를 러시아로 보내달라고 해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실제 러시아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걸 녹음해서 보내주셨어요. 스터디를 진행하는 장소가 옥탑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공간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냥 반지하나 뭐 연습실에서 하면은 그 미술적으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럼 배우들이 어디 사냐 했을 때 모든 배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반지하 아니면 옥탑이거든요. 저희 주변, 제 주변은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배우도 있어요. 제 일반화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혹시 배우분들 계시다면 이제 좋은 집 사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반지하에 살거나 이게 좀 싸니까요. 옥탑에 사는데 반지하보다는 옥탑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옥탑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의자로 서열을 둔 게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영천이 앉아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아는 형한테 빌려왔어요. 브랜드였죠?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신내동까지 차 타고 가서 빌려왔습니다. 저희도 영화가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저희 80만 원 들었거든요, 영화 만드는데. 배우분들이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저희도 해주셔서
이건희 감독님한테도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들 캐릭터는 어떻게 잡았나요? 다 다르게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고, 일단 연영천이라는 인물은 제가 스터디를 한 다섯 군데를 다녀봤었거든요. 실제 제가 봤던 모델이 있어요. 그분을 보고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대사들 대부분 실제 경험했던 대사들이거든요. 저나 배우님들이 그 병환 배우님한테 안면 뭐 비대칭 있다고 한 건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연기를 했는데 제가 연기를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근데 권희 씨는 눈이 좀 작아서 눈빛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거기 그분이 누구야 인신공격하지 마. 그리고 권희 씨 유해진 선배 알지? 유해진 선배 봤는데 유해진 선배보다 눈 더 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 사람 왜 이러지? 근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계셔서 아 그분이 이제 알파벳이 Y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 이름 Y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연영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궁금했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다 이제 따왔는데 왜 연영천? 한다만 연영천이니까. 그 연극영화과 천재. 네, 그래서 연영천. 실제로 그런 분이 존재하셨군요. 네네네, 그렇죠. 언젠간 터질까요? 터질 거야. 감독님과 배우님들 영화를 만드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써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저랑 이제 덕주 배우랑 예전에 같이 독립 장편 영화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매력적인 배우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25살이셨는데 여배우셨고 결혼을 일찍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남편분도 배우였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30대 초반이었었던 것 같고 대화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둘 다 배우로서 성공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남편을 밀어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연기를 그만둘 용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막 주변에서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되게 재능도 있으시고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었는데 저는 좀 충격으로 좀 다가왔고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혜림 배우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만남이 약간 그 영화 속에서 혜림 배우가 이제 일어나서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랑 완전 똑같지는 않았는데 약간 좀 비슷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를 잡고 좀 극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제가 전에 가졌던 그런 인상적인 경험이랑 이렇게 좀 합쳐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혜림 배우님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언젠가 터질 거야를 보고 전업주부 라면 누구나 공감했을 것 같은데요. 펑펑 울었습니다. 혜림님은 경단력 극복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저희 이 옥탑사랑 언젠가 터질 거야 사이에 있던 그 3일 내리다랑 그 오디션 영화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30대 지나고 나니까 기다리면 그냥 제가 준비하고 있으면 억지로 제가 막 달려가지 않아도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배우로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혜림 장덕수 교수님께 만약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언젠가 터질 거야 혜림 과 덕주역을 맡으신 이혜림 배우님과 장덕수 배우님은 실제 부부십니다. 그리고 출연한 아역 배우도 실제 자녀분들이시군요. 혜원이는 특히 이제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되게 특별하잖아요. 온 가족이 나와서 똑같은 그 가정의 역으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영관에 와서 같이 영화를 본다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그런 추억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흔히 우리가 말하기에 이제 막 부부랑은 이제 뭐 같은 일을 같이 하면 안 된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촬영 때 뭐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힘든 점이라고 꼭 집어서 말한다기보다 행복한 일이 더 많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집도 저희 집이거든요. 차도 저희 차예요. 그래서 역할도 제 이름이어서
점점점 이 역할에 굉장히 빙의되는 제 자신을 느꼈고 저의 이제 다른 삶에서 얻은 한을 이 역할에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서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았고요. 어려웠던 점은 자꾸 제가 빙의가 되니까 이 원래 장덕주 배우는 저한테 이렇게 계속 나가서 하라고 하는데 저는 경력 단절이 되어진 여성이거든요. 제가 단절하고 싶어서 단절한 게 아닌데 되어졌는데 저희 신랑은 밀어주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굉장히 밉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연기에 몰입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더 행복한 기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태범 감독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서만 딱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 이 영화가 이제 전주영화제 또 미장센 영화제에도 또 사연작으로 또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사실 이제 두 명이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그게 사실 이렇게 가능한 일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비결이 있으신지 자기만의 어떤 뭐 후딱후딱 찍는다라든지 뭐 싸게 찍는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신데 네. 둘일 때도 있었고요, 현장에 셋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그 최주원 배우가 출연 안 하실 때는 또 이렇게 뭐 반사판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는 형님이 오셔가지고 목소리 출연하신 김영준 배우가 와서 좀 도와주신 적도 제가 출연할 때는 제가 카메라를 못 찍으니까 현장에 한 스텝은 저 포함해서 두 명 혹은 세 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그 영화를 찍고 싶었고요. 예,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2살에 연기를 시작했는데 연기할 기회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영화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많이 봤고 언젠간 터질 거야가 제 다섯 번째 작품이거든요. 단편으로는 첫 작품은 이제 핸드폰으로 찍었었고 그때 이제 핸드폰 어플로 이제 편집하고 하면서 예, 그 편집하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 영화를 찍은 카메라가 소니 알파 6500인데 카메라 바디를 제 동생이 사줬어요. 동생의 이제 또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또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 근데 영화가 예전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저 같은 이제 일반인한테는 좀 넘보지 못할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필름 시대에는 일단은 필름이 워낙 고가고 장비들도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 디지털로 장비가 많이 간소화돼서 저는 누구든 영화는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영화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두 배우분의 진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정말 진짜 감사드리고 이 두 분이 안 계셨으면은 영화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일단 두 분 일단 출연해 주셨고 아이들도 이제 출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집, 자동차 다 이런 게 다 출연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집이라는 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생활감이나 이런 간지를 내려면 이제 미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정말 소수 인원으로 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두 분에게 또 무한한 감사를 또 예, 드립니다.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이제 언젠가 터질까 대분들께 질문을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자녀들이 배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릴 생각은 없고요. 지가 좋다면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가야 될 길은 본인들이 알아서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고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영화 찍고서 저는 되게 터진 케이스가 됐어요. 저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영화제도 가보고 상도 받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되게 자녀들이랑 영화를 많이 찍었거든요. 독립영화를.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태범 감독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장편 만드는 게 다 목표인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영화는 계속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다른 작품 하나 준비하고 있고 올해 또 완성한 영화가 있어가지고 네 또 올해도 영화제 또 한 군데 상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작품 만들고 시나리오 쓰고 네. 예전에는 시나리오 쓰는 게 좀 되게 괴로웠거든요. 이렇게 되게 짜내는 느낌으로 썼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예,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작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영화 이제 평들을 인터넷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반응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가장 눈에 띈 두 가지 평이 있었는데요. 힘들고 외롭지만 난 자신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배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연초에 들었다. 모두 힘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웃기고 슬프고 화가 나고 희로애락이 모두 녹아있는 영화였다. 오케이 탑스타하고 언젠간 터질 거야를 너무 잘 설명해주는 그런 평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영화가 배우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마지막에 옥상에 흘러남아서 후회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는 영선처럼 또 그리고 거실에서 이렇게 말없이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도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혜림처럼 많은 분들에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감과 또 위안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분씩 오늘 영화를 진짜 보시고 들었던 소감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네. 오늘 되게 지인분들 많이 가족분들 동료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같이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들이 곁에 있는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오늘 관객분들 보면서 되게 느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힘든 시기인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뭐라도 진짜 하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뭐라도 하면서 아까 혜림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잘 걸어가 보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게 됐고 연기는 못하고 연출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 거고 또 영화에 출연을 할 거고 오늘 이제 다른 작품들 보면서 저도 많이 웃고 공감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다 같이 그냥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계속 제가 할 것들을 하면서 있으면 뭐 저에게도 재밌는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저도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되게 좋은 영화들 많이 접하면서 공감도 되게 많이 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로도 많이 됐고요. 이렇게 먼 걸음 와주신 저희 지인들, 또 가족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행이라는 이런 다섯 작품을 한때 묶어가지고 배우로서 이 작품을 봤을 때 느끼는 게 좀 뭐랄까 뭔가 막연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 같지만 나름 스스로 되게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작품들 다섯 작품을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고요. 뭐 세상에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한 내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다 배우고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낄낄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많고 근데 일반 관객분들은 이 영화들이 얼마나 공감이 되실까 그런 걱정이 한편으로는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배우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시간을 같이 이 한 공간에서 공유한다는 거는 되게 기쁘고 두근거리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영화 보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나하나 인사 못 드리지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혜림은 영화에서 저 시켜주면 안 돼요 라고 터트려버리니까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여배우의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여기서 영화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답답한 부분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제가 꼭 여러분들 응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주신 감독님 배우님들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슈퍼스 독립영화 프로젝트는 이것으로 또 끝이 나지만 또 관객 여러분들께서 또 독립영화들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지지를 보내주실수록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극장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쇼퍼스 프로젝트도 또 다 올해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관객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런치 데이트 앤 커피 베이